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내 몸의 비밀 10가지. 어떤 비밀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눈. 인간의 눈은 5억 화소가 넘고 약 100만 가지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. 눈은 하루 평균 약 2만 번 정도 깜빡이며 눈 근육은 10만 번 이상 움직입니다. 두 번째, 콧구멍.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콧구멍은 쉬는 등 3, 4시간마다 활동을 교대합니다. 그리고 코 속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못 맡습니다. 세 번째, 속눈썹. 속눈썹은 하루 평균 0.17mm씩 자라며 수명은 약 100에서 150일 정도의 주기로 빠지고 새로 나고를 반복합니다. 네 번째, 혈관. 정맥, 동맥, 오세혈관 등 민간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약 12km. 이는 지구 세 바퀴를 도는 길이입니다. 더욱 놀라운 건 혈액이 몸을 한 번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6초 정도 걸립니다. 다섯 번째, 침. 사람은 매일 약 6컵의 침을 만들고 평생 동안 약 28,500m 정도의 침을 생성합니다. 이는 수영장을 두 개나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. 여섯 번째, 혀. 몸에서 가장 센 근육은 혀 근육이며 혀에 침이 묻어있지 않으면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일곱 번째, 피부.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는데 사람이 평생 동안 벗겨지는 피부 무게는 48kg 정도, 약 1000번 정도 새로 갈아입는 수준입니다. 여덟 번째, 호흡. 우리는 하루 평균 약 28,000번씩 숨을 쉬고 120제곱미터의 공기를 마십니다. 아홉 번째, 발. 우리의 발은 저녁 때 가장 커집니다. 열 번째, 소나기. 소나기 힘의 50%는 새끼손가락에 있습니다. 저는 이 콧구멍 두 개가 서로 교대하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귀엽네요. 네. 저는 놀라운 게 피가 한 바퀴 몸 전체를 도는데 불과 46초밖에 안 걸린다는 말이 되게 신기하네요. 오늘은 내 몸의 비밀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